이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펀지 이유재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스펀지 이름이 참 말랑말랑하고 예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유재 씨는 스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시죠? 일단은 우리나라 발음식으로 하면은 네. 스펀지, 미국에서는 스펀지라고 부르고 있죠. 예. 일단은 스페셜하다는 느낌, 특별하다는 것이죠. 네. Fun. 네. F-U-N. 재밌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G. G. 말 그대로 G야. 농담이고 지식이 있다는 건데요. 네. 그만큼 재미도 있고 지식도 함께한다는 스펀지입니다. 네. 황수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미국의 작가 앤 패디먼의 말로 제 생각을 대신해 볼까 해요. 이 스펀지는 약 처방처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한 회 거듭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제대로 스스로 깨닫게 해드릴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야, 말 너무 잘한다. 예? 말 너무 잘해요. 선생님, 제가 좀 나중에 소개할 거거든요, 선생님. 자, 그만큼 기대가 되는 우리 스펀지. 우리 함께 할 분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연예인분들을 좀 확실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그렇죠. 예. 요즘에 그 노래 선생님으로도 매우 활약하시고요. 제 2의 전성기를 맡고 계신 서수남 씨 함께 하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락관 최고의 상궁 여운경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바둑의 지존 이세돌 씨. 예. 아주 매혹적인 춤꾼이죠. 홍록기 씨. 항상 아름다운 질투나는 여원 씨.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자랑스러운 안다박사 김용삼 씨.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펀지 지식을 평가할 감정단들입니다. 야, 인터넷에서 종이 문제 활약하고 계신 우리 지식의 달인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지식들이 가득할 스펀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또 앞서서 네. 이분은 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이분은 모든 스펀지 지식들을 다 알고 있는 박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 소개하지 않으면 이 프로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네. 이분은 꼭 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닥터 리! 맞아, 맞아. 저 박사님,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고요. How do you do? 아, 예. Nice to meet you. 채점 좀 지켜주시죠, 박사님. 마마님! 수락관 최고 상궁 마마님께서! 제가 지난 30일 동안요, 초속 인터넷 통신료 45,000원을 지불하면서요, 총 720시간 43,200분 동안 15,000개의 질문을 뽑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1분당 약 3개꼴로 제가 쭉 검색을 하면서 제가 아는 우리 닥터리 박사님께서는 그런 질문들보다는 인터넷 사이트 쪽에 많이 좀 가입하신 빙고. 그래서 제가 그 1차로 20개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개를 오늘 제가 한번 뽑아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지만 이런 건 열심히 또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그거고 요건 요거. 네.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네, 기준. 네. WW 아니 죄송합니다. 예. 재밌고 그리고 유익한 지식들이 함께하는 스펀지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스펀지입니다. 단무지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네모이다. 이야. 저거 진짜 뭐 사는데 지장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지장 없죠, 이것 봐. 왜 일본말로 닭광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아, 그런 네. 얘기가 네. 있죠. 그래서 단무지는 한국에서 유래된 게 아니고 이제 일본에서 누가 만들어서 그게 한국으로 넘어와서 닭광이 단무지가 된 게 아닌가. 아하. 그러면은 그렇죠. 단무지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나카무라다? 그러니까 일본인일 것 같아. 일본인이다. 일본인일 것 같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답변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런가요? 저는 정답을 알지만 어떤 힌트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 사람일 것이다. 왜? 단무지. 단지 말을 해줘. 단무지 끝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뭐 유래됐다면 예. 일본말을 가지고 한국말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근데 이 그 단무지를 식초에 안 절이고 그냥 먹으면 달아. 아니 저기요. 방송이니까 존댓말 해주세요. 달아. 아니
아, 조카들도 아니고. 보통 김치를 그냥 지라고 그랬는데, 무로 담근 김치는 무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복합명사거든요. 아마 우리 그 임금 중에 단종이라고 있어요. 단종이 귀양살이 올 때, 네. 무지만 드셨어요. 아, 지금 상향 후순으로 막 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네. 그 무지만 드셨는데, 그 이후로 단종이, 단종께서 많이 드셨어서 단무지, 이렇게 해서. 아, 곡선이 휘어졌는데요. 아, 단무지를 만든 사람은 단종이다. 아니, 그러니까 단종이 만든다고, 만들었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단종께서 많이 드셨다고 그랬지만. 그러면 단종 전이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단무지 만든 사람은 단종의 요리사도 세종대왕이기가 쉬워요. 예? 아, 세종대왕일 세종대왕이. 수도 있어요. 뒤에 감정단들이 많이 웃으시는데요. 아무튼 씨, 네. 무지가 달다 해서 단무지예요. 무슨 단종이 거기서 왜 나와요? 아니, 아수라카 최고상관한테 물어봐요. 거기 아. 단무지가 없었다니까. 확실히 이 네모 안에 있는 거는 사실에 근거한 거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가 아닌 거죠? 진짜로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사람 이름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저까지 아홉 명, 그리고 에브리바디 모두가 이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무지 아니에요? 이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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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렇게 쉽게 됐겠어? 과연 단무지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이 박사님? 이분입니다! 이분입니다! 단무지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한광이다. 단무지의 원조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습니다. 매년 단무지 축제가 열리는 야마가타시요. 촬영팀이 도착한 곳은 단무지의 종가로 알려진 야마가타현의 한 암자. 여기서 단무지가 처음 만들어졌는지 물었습니다. 혼토데스. 오쇼산 데스. 예, 오쇼산. 예. 다크와 오쇼토 모시마스. 탁완っていうお坊さん탁완っていうのは坊さんで탁완오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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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완오
추운 겨울 반찬이 없어 밥만 먹는 일본인을 가엽게 여긴 닭방 스님이 이곳 하루삼회 안에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1639년 닭왕이 유로살 때 이도니 가있다 時に 3대 将軍 徳川 家光によって 名付けられました. 1639년 일본 전국시대 야마가타 현 도쿠가와 이에미츠 장군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 반찬은 단무지 하나. 아, 전쟁 중이라 잔이 없습니다.